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통보했다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문 정권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신년사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뭐 뻔한 이야기라 뭐 깊숙이 보지는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뭐냐? 이 문 정권의 신년사에서 김정은이하고의 정상회담과 그 다음에 남북경협,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또 남북철도 이것을 이 2020년 들어와서 문 정권이 또 한 번 추진하겠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신년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17년, 18년 이 2년간의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손을 본 것은 바로 이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던 미국의 단독 대북 제재법입니다. 그 단독 제재법의 근거로 해서 2019년 이때 이 한국 정부가 강하게 추진했던 이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개성공단 또 남북철도 이때 2018년도부터 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다 대고 발톱과 같은 거를 그냥 콱 하고 박아놓은 게 무엇이냐면 한미 워킹그룹입니다. 한미 워킹그룹의 대표는 지금 이 미 국무부 부장관인 스티븐 비건이 되어 있죠. 한미 워킹그룹은 한마디로 북한하고 거래만 하면 제3자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을 걸겠으며 또 당시에 이 문 정권이 북한에 추진하려고 했던 남북 경협에 관련되어 있는 한국의 6개 정도의 은행과 대기업들을 미국이, 미 재무부가 북한하고 거래만 하면 너희들도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당 행위야 라고 해서 그 당시에 한미 워킹그룹이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남북 경협의 이 불합리성, 왜냐 비핵화가 이루어지면서 서서히 남북 경협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다 라고 했던 것이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 한미 워킹그룹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올해 또 새해에 이 문 정권이 김정은과의 뭐 남북 정상회담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남북 철도 사업에 뭐 개성공단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것은 곧 이 대한민국의 메시지로 외신들은 계속 타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미 국무부가 제대로 통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문 정권의 신년사를 외신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이 문 정권의 신년사에 대해서 문은 북한과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서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2019년은 문에게 길고 외로운 시간이었다. 그의 여론조사 결과는 떨어지고 있으며 한반도의 국방비 분담에 관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협상으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는 거칠어졌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평화 이니셔티브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운전자, 협력자, 협조자 역할을 수행했지만 지금은 문은 외톨이가 되었다. 그는 2020년 신년사에서 임기 중반 지점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내놓았지만 별로 흥미로운 것은 없다. 그는 북한의 완강한 저항과 미국의 대북 제재 또 흔들린 비핵화 외교의 벽에 부딪혔다며 문은 2020년 이후에 할 일들을 나열했지만 그의 계획은 주목할 만한 성과가 거의 없어 보인다. 야,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신년사를 그냥 참이나 대한민국 국격이라는 게 어떤지 외신들 보면 상당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문은 2020년 할 일들을 나열했지만 그 계획은 별로 주목할 만한 성과가 없어 보인다. 그는 한반도를 평화의 영역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소명이라고 믿는 선량한 낙관주의자, 평화지향적 정치인이다. 그러나 그가 직면한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그를 심하게 조롱하고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의 통일부 관료들은 말도 되지 않는 정책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이 내셔널 인터레스트 이들은 나온 거예요. 외신들이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의 신년사를 이렇게 냉철하게 평가하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문은 북한과 평화를 원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문은 그는 김정은도 자신과 뜻을 같이 한다고 신년사에서 강조했으며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남북철도 연결 사업, 남북경제협력, 2032년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 등을 역설했지만 어느 한 가지도 현실적이지가 않다라고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슬픈 사실은 올해 트럼프 행정부가 위치를 크게 바꾸지 않는 한 문에 대한 북한에 대한 평화 번영하는 옛날 디스코만큼 디스코 뭐 LP판 비슷한 거니까 옛날 디스코만큼 죽었다는 거다. 안 트럼프가 바뀌지 않으면 이 문의 이런 신년사는 거지 발사기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워싱턴은 초창기부터 북한의 최종 완전 비핵화가 자국의 번영, 남북 공생 공존임을 미 워싱턴은 처음부터 분명히 해왔다.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가 없는 남북 공동정책은 일종의 낡은 디스크 자켓, 디스코를 넣는 무슨 자켓 같은 한마디로 쓰레기란 이야기야. 쓰레기. 쓰레기로 치부될 북한과 평화를 이루겠다는 자부심. 트럼프의 계산이 바뀌지 않는 한 문은 앞으로 나아갈 기회가 매우 적다. 김정은이는 최소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문의 2년 남은 임기 미국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라고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아주 소상하게 한마디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 신년사를 그냥 낡은 디스크 자켓 쓰레기에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하면 이 대통령의 이 신년사를 이렇게 이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대놓고 디스를 하겠습니까? 이게 외신들이 보는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자, 내셔널 인터레스트 이야기했던 것처럼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나대고 이야기하는 한마디로 그 나라의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놓고 문 정권이 이런 금강산 관광과 북한과의 경협 이야기를 대놓고 하니 미 국무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대놓고 이야기하면 미 국무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세컨더리 보일 것인데 이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 이문 정권의 신년사에다 대고 한마디로 야이 파 한마디로 그냥 욕 아닌 욕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소리 방송은 미 국무부 한국 대통령의 남북 경협 구상 이거에 대해 미 국무부는 대북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며 미 국무부가 남북 교류 협력 확대를 언급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해 또다시 대북 제재 이행을 강력히 강조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미 국무부는 문 정권의 신년사를 통해 구체적인 이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 사업 제안에 대해 미 국무부는 북한을 겨냥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상기시켰다며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8일 문 통해 신년사에 포함된 남북 철도 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구상에 찬성하느냐는 미국의 소리 방송의 질문에 미 국무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하며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제안은 사실상 시기에 맞지 않는다. 뭔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뭐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시기에 맞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이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가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미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노력에 긴밀히 협력하고 유엔 제재들이 완전히 이행되도록 공조하고 있다며 지금 김정은에게 필요한 것은 개성공단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이며 제재 이행이 우선임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문 정권은 7일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에 속도를 내고 김정은의 답방 여건을 만들겠다면서 접경 지역 협력, 남북 철도 도로 연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거론했으며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이에 대해 남북관계 진전은 북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하고 남북 협력 구상들도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 한마디로 미 국무부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문 정권의 신년사에다 대고 시기에 맞지 않는다. 북한 김정은에게는 유엔의 제재뿐이 없다. 그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 내셔널 인터레스트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마디로 문의 신년사는 뭐다? 문 정권의 신년사는 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당신의 이 남북 경협 나아가서는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은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주 그냥 욕이상 욕 먹을 각오를 해야 되는 쓰레기 같은 신년사다라고 대놓고 폄하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 이 신년사를 통해서 북한과 다시 한번 남북 경협과 김정은의 답방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 정신 나간 이문 정권에다 대고 미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어이 문 정권 정신 탈이라오 언제까지 김정은 빠돌이를 노릇을 할 거야라고 대한민국 이 주사파 이 정권만 까면 좀 그런데 이런 게또 외신에 다 타요. 얼마나 대한민국의 국격이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개망신하고 있는 겁니까? 어찌되었든 잔악계나 한미동맹, 잔악계나 주사파 적결.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멸공.